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우리 예쁘던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보다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넓은 시야로 이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되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 넓은 세상과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 바로 언어의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내 최초 국제의 통역사 최정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과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교수님.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새 좀 많이 바쁜 게요. 네. 그 외대 학교 나가는 건 이제 방학에 들어갔으니까 좀 괜찮은데. 네네네네. 내년 초에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에서 네. 한국을 알리는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느라고 네. 많이 바쁩니다. 우리 최정아 교수님을 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를 무려 1,800회 통역을 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뭐 전 전두환 대통령에서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무려 정상회담을 10차례 이상 통용하셨죠? 네. 야, 그 외에 좀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거의 30년 동안 통역을 쭉 해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통역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이 돌아다니게 돼갖고요. 네. 이제는 통역사뿐만 아니라 또 교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일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한 언론 뉴스를 보니까 중간에 네. 통역하신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정상회담의 또 성패 여부도 가려진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결국 우리 요새 소통의 시대라고 그렇죠? 얘기하지만 네. 통역이라는 게 결국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의 뜻을 전달해야지 서로 얻고 싶은 것도 많이 얻어낼 수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보면서 또 우리 젊은 네. 분들이 야 통역사 참 매력적인데 느낄 네.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 통역사의 매력은 어떤 겁니까? 통역을 해드리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따끈따끈한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네.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 세계 각국에 여행 다니면서 네. 통역도 하니까 또 많은 새로운 다른 문화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정말 정상회담 통역이면은 단지 네. 언어를 바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모든 걸 알고 또 아울러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상회담 하면은 어떤 특정한 과학이나 의학 분야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네. 문화, 복지까지 전반적이네요. 다 꿰고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언어만 듣고 그 어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통역을 하려는 요새 많은 젊은이들한테 네.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걸.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좀 창피한 말씀이 그 개근상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워낙 많은 상을 많이 받았고 최초라는 단어가 많은데요. 동양인 최초로 수상한 뭐 다니카 셀레스코비치상 또 네. 있고요. 2003년 또 한국 여성 최초의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참 생소하거든요. 발음도 어렵고요. 네. 그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다니카 셀레스코비치상은 통역계의 노벨상이라고 해서요. 아, 네. 통역 분야에서 가장 그 큰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주는 건데 네. 제가 뭐 아직 그렇게 큰 업적 같진 않은데 열심히 가리키고 지금 솔직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통역 분야에서는 네. 종주국이에요. 아, 앞서 있네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려가 돼서 좀 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지옹 도네르 상은 프랑스 정부가 주는 국가 최고 훈장인데요. 네. 그 상을 받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통역을 통한 유럽과 한국 간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 네. 그다음에 많은 그 인재들을 양성해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했다는 것. 그리고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수많은 네. 상을 받는데 보기에는 한 30대로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도 많은 말씀을 또 상도 받으셨는데 네. 그 언어를 공부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통역사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꾼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아, 하다 보니까 된 거고 솔직히 저는 참 늦게 했어요. 제가 네. 유학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갔어요. 얼마나 늦은 나이 고령에 네네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